우리 태영이가 스킨케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아, 근데 태영이는 스킨케어를 만약에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문제가 없겠다. 안녕! 나는 얼굴이 많이 잘생기지가 않아서 피부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케알브이 피아오밍이야. 근데 오해는 하지 마. 내가 아무리 잘생기지 않아도 너희들보단 훨씬 나을걸? 너네들 몬스터잖아. 자, 한번 우리 태영이가 얼마나 스킨케어를 잘하는지 볼까? 지적할 게 있다면 지적을 해주고, 칭찬할 게 있다면 칭찬을 해줘야. 아, 근데 내가 지적을 하면 아미들이 나를 때리겠지. 칭찬만 해줘야겠다. Go to bed with 태영. 아, 잠깐만. Go to bed? 태영이랑 같이 잠자리 하는 거. Number one, wash your face. 얼마나 클렌징을 잘하는지 볼까? 엄청 꼼꼼히 한다. 아, 저렇게 거품이 많이 나는 폼클렌징은 내가 아주 선호하는 폼클렌징이야. 엄청 매끈하고 뽀득뽀득하게 잘 되거든. 저 어떤 클렌징 폼인지 궁금하다. 준비물이 있어요. 아, 잠깐만, 이게 화장 지운 모습이야? 준비물은 솜 하나와 너무? 메이크업 한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 화장솜이랑 로션 크림이랑 뭐 페이셜 크림, 토너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아, 저건 좋다. 지금 머리 말리기 전에 스킨케어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머리 말리기 전에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주는 거지. 자, 로션 바를 때는 자, 토너를 바릅니다. 막 너무 잘생겼다. 여기 너무 작은데? 남자처럼 발라주시면 됩니다. 막 원래는 이렇게 하고 막 탁탁탁 하는데. 아, 이게 막 탁탁 치면 안 좋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자극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 화장솜에다 스킨을 바르네. 우선은 저 폼클렌징이 엄청 이게 세정력이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피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렇게 막 빡빡 안 해도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그냥 못하는 화장솜을 사용할 거면 톡톡톡 이렇게 사용해 주는 게 좋거든. 생각도 못할 포인트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아, 뭐 저렇게 눈 주위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뭐 좋은 거 같아. 다래끼 같은 것도 이제 방지할 수도 있고. 자, 넘버 4. 이제 크림을 바르네. 저거는 태영이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크림인가 보다. 이게 양이 별로 없죠. 나오네 여기. 세로이드 로브 크림, 림프 로브 크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뭐 크림은 잘 발라주는데. 뜨다. 귀엽다. 자, 눈 주위는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안 좋아. 눈가 이렇게 주름이나 노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내 얼굴밖에 안 보인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야, 얼굴이 이만한데 이렇게 하면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어. 어떡해. 피부가 뽀송뽀송해진답니다. 야, 피부 진짜 좋다. 근데 우선은 이게 바르는 저 이렇게 스타일이 많이 발라본 그런 스타일이다. 이게 손 이런 라인 같은 거를 잘 살리네. 손은 이게 5 핸드케어. 아미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 씻는고 이제 로션 바르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 나도 로션 바르면서 손은 핸드에다가 많이 하거든.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부분 중 하나예요. 많이 씻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 이렇게 막 바르죠. 그리고 이렇게 막 엄지도 해줍니다. 엄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손톱이 꼼꼼히 잘한다. 손톱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저거 태영이 말이 맞는 게, 이제 이게 완성입니다. 잘 안 발릴 수도 있어. 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서부터 이렇게 잘 발라주는 케어가 정말 좋은 케어. 제가 또 액세서리 또 맛을 들여서 잘 때 또 액세서리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네. 그리고 잘 때도 이제 해야죠. 자, 그리고 저는 근데 액세서리 너무 이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가 넘버 6 드라이해요. 머리를 빨리 말리고 올게. 머리는 꼭 두피염 방지를 위해서 다 말려주는 것이 좋고. 아, 진짜 잘생겼다. 와, 웰컴 뷰러지. 귀여워. 네.
어, 저 너무 잘생겼어. 많이 보고 싶어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스킨케어 방법을 가르쳐주네. 립밤 하나 바르고 끝내겠습니다. 자기 전에 립밤 바르는 거 정말 좋아. 어, 잘 때 입술이 많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립밤을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고 자는 거 정말 좋은 거야. 맞습니다. 태영이가 스킨케어를 전체적으로 립밤을 잘하네. 보면 엄청 열심히 하고 관심이 많은 것 같은 게 보이네. 하면 돼요. 네.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작아? 이 손가락으로? 이게 메이크업 안 한 얼굴이라는 게 정말 난 믿겨지지가 않거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그치. 물이 정말 중요하지. 자, 여기까지 비의 스킨케어 방법을 봤는데 이게 아이돌이라서 화장을 진하게 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주고 클렌징도 열심히 해주고 또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스킨케어 방법을 공유하는 것 자체, 이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 BTS가 이제 팬들이랑 소통을, 특히나 다른 아이돌에 비해서 소통을 많이 해주는 게 사실 BTS의 아주 강점, 장점 중 하나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또 가장 보기 좋았던 점이 얼굴, 페이스 너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보라해. 아니 어떻게 얼굴 저렇게 작은데 눈, 코, 입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아니 화장 안 하면서 메이크업 한 번 꺾고. 한국에는 말하는 대로라는 말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하는 대로 이뤄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피부가 좋아진다 좋아진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너네들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가 있어. 귀야 잘 들어. 나 나중에 꼭 합방 너랑 같이 할 거야. 더 나중에 유명해져서 돈도 더 많이 벌어서 꼭 귀랑 합방을 해야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